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숨기고 범행 3시간 전부터 여성 집 근처를 서성이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세 차례나 교제폭력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죽음, 대책은 없는지 최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어진 지 열흘 만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3시간 전부터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 안팎을 서성였습니다. 옆에 다가가면 이제 여쭤보고 뭐 다른 분한테 여쭤봐도 뭐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목적은 안 됐거든요. 당시 남성은 겉옷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겨둔 상태. 이곳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은 우연히 마주친 음식 배달기사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둔 음식을 찾으려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남성은 순식간에 집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집에 머문 시간은 불과 4, 5분 정도. 112에 신고할 겨를도 없이 희생당한 겁니다. 지난 석 달간 숨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건 모두 3차례. 이 같은 비극은 예견됐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반 동안 벌어진 교제 살인 중 범죄 전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42%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교제 폭력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려 묻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교제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